써 말려야 돼. 안녕하세요, 임경섭입니다. 오늘은 장범준 씨의 노래죠. 노래방에서 가사 해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자, 먼저 이 노래방에서 장범준 씨 노래는 실화냐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있어요. 가사들이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근데 이 노래는 실화입니다. 왜? 여기 보면 나는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연구했지. 그땐 내가 좀 못생겨서. 여기가 포인트죠. 못생겨서. 네, 과거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이 노래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노래다. 자,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노래들은 굉장히 달달한 노래예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서 가성을 연습하고 걔랑 옆에서 노래방 갔을 때 연습 안 한 척 멋있게 노래 부르는 그런 달달한 노래가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2절에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반전 포인트가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볼게요. 갑니다. 근데 그년 남자친구가 있었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 별표 표시를 할게요. 제가 품은 의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그년. 그년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은연은을 줄임말로 그년이라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쁜 의미의 그년이라고 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 전체 노래 가사 중에 그년은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년은을 그년으로 줄인 부분은 여기 한 부분이야. 뭐 멜로디가 이상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뒤에도 그년은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는 안 줄였어.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그년, 이 그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뒤의 내용이 완전히 바뀝니다. 첫 번째 케이스 갈게요. 첫 번째, 우리 범준 씨에게 마음이 있고 남친이 없을 경우. 뭐냐면 여 뒤에 그녀가 노래방에 가자고 불러요. 근데 이때 남자친구랑 헤어졌는지 남자친구랑 만나고 있는지 그걸 몰라. 우리 알 수가 없어. 왜냐면 가사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야. 어떻게? 마음은 범준 씨한테 있지만 남자친구랑 헤어진 상태야. 그럼 뭐야? 사랑 달달 노래야. 꽁냥꽁냥 하는 노래야. 그냥 이렇게 노래방 가서 자기도 지금 아무렇지 않다. 얼마나 시적인 표현이야? 범준 씨 여기서 그냥 뒤집어진 거야.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그때는 핸드폰도 없어가지고 잠은 안 온 거야. 그냥 어떻게 막 설레지. 서로 막 좋아하는데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이건 뭐야? 마음이 있고 남자친구 없을 경우는 뭐야? 꽁냥꽁냥 빌드. 꽁냥꽁냥 빌드. 근데 두 번째, 마음이 있고 남자친구가 있어. 이런 이제 좀 복잡해진다. 아니었으면 좋겠어. 범준 씨한테 마음도 있고 남자친구도 있어. 그러면 뭐야? 자기도 지금 아무렇지 않다. 근데 지금 얘가 남자친구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건 무슨 의미야? 환승하겠다는 거지. 환승 빌드를 시전한 거라고 저는 봐요. 혹은 양다리를 걸치는 거야. 얘도 좋고 쟤도 좋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막 양다리 걸치고 그런 거야. 문어다리처럼 그냥 오징어 다리처럼 막 오늘 8개잖아. 그럼 얘는 막 남자친구 8명이 막 그런 거야.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있고 남자친구도 있어. 그럴 경우는 환승 빌드나 양다리 빌드를 시전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이 없고 남자친구가 있어. 이건 뭐야? 어장이야. 그냥 물고기 한 마리 닥터피시야. 범준이는 지금 이건 뭐다? 어장. 알지? 빈지노 헤엄 오지게 친 거 알지? 자유형 배형 헤엄. 그리고 마지막, 마음이 없고 남자친구도 없어. 이건 뭐야? 만취야. 술 먹고 그냥 부른 거야 애를. 그냥 생각난 사람 아무나 불렀는데 그게 범준인 거야. 그러니까 범준이만 지금 난리 난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없고 남자친구 없을 때는 만취다. 뭐 좋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내려야 할 결론이 이게 아니야. 뭐야? 남녀 사이에 단둘이 노래방 가면 안 된다는 거야. 특히 남자친구가 있거나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왜? 마음이 생긴다니까? 물론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위험해. 그러니까 우리 전국에 있는 커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주의해야 될 건 뭐야? 내 지금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다른 여사친, 남사친이랑 노래방 간다 그래. 그럼 뭐야? 단짝 뜯어 말려야 돼. 잡아서 그냥 물어 뜯어야 돼. 그럼 안 된다는 거야.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남녀 사이에 노래방을 단둘이 간다는 건 위험한 일이다 라는 교훈을 내포한 그런 곡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장범준 씨의 노래방에서 가사 해석했습니다.